올해는 해방 55주년이 되는 해이자 6.25가 발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분단 반세기를 넘어 통일의 새날이 밝아오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미술대전에는 어린이들의 작품과 함께 유엔에 보관 중인 6.25 전쟁 사진 200점이 최초로 공개되어 여느 때보다 의미가 새롭습니다. 근본 미술대전과 사진전은 지구촌 평화와 문화 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상기하면서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열망을 일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비결을 어린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세계엔 투쟁과 분열이 없습니다. 오직 평화와 사랑과 순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늘처럼 맑고 바다처럼 푸른 본성의 요구대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처럼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가정의 구성원이 화목해지며 나라와 나라가 화해를 하고 지구촌이 인류 대가족을 이룬 평화의 세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본 평화미술대전을 통하여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이산가정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대회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